힘든 세월을 살면서도 어머니가 폐아를 찾지 않는 것은 스스로 폐아께 버림받았다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혼인이라는 것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만나는 것인데 목적만을 앞세우셔야 되겠소? 더구나 주몽 대장님께서는 아직도 예소야 씨와 유리하기 씨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오. 언제까지 슬픔에 빠져 계실 수만은 없진 않습니까? 빨리 매듭을 짓지 못하면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야철 대장께서 대장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예수야 씨는 없었습니다. 물러나거라! 소수무 군장과 혼인을 하십시오.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한 것이오. 예수야 아스도 대장님께서 혼인하시길 바랄 것입니다. 난 그럴 뜻이 없어. 꼬부려가 건국도 하기 전에 분열이 생겨 사분오열이 된다면 그동안 흘린 우리 담을 흐린 피가 너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유아부인과 예소야 씨 희생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혼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혼인을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엇갈린 이유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의 혼인으로 고구려의 결속을 다지고 강건한 나라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될 수 있다면 그리 하는 것이 하늘이 정한 우리의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직접 하셨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었다. 제문, 예소야를 찾기 위해 부여로 갈 것이다. 신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짐이 클 것이다. 폐하를 보시는 제장들이 얼만데 폐하께서 직접 그 위험을 감수하신단 말입니까? 예수야에게 짐 죄를 씻을 길이 없네. 어찌 궁에서 기다리지? 어떻게든 말렸어야지! 말렸어야지! 예수야 마마가 살았다는 소식에 내 가슴에 이리도 떨리는데! 폐하께서는 우주하시겠냐? 일 폐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어. 태양 폐하께서는 부인과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나와 혼례를 올렸으나 예수야 부인은 모진 세월을 사느라 큰 병을 얻어 지금 사병을 헤매고 있어. 심령하십시오. 태양 폐하께서 부인이 깨어나시길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세요. 부인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허나 병증이 심하셔서 회복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 살려야 한다.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내 기회를 주시오. 부인께 지은 죄를 갚을 기회를 주시오. 부인께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셨다면 폐하께서 크게 상심하셨을 것입니다. 부인. 폐하. 네. 평생 유리와 부인에게 지은 죄를 갚아나갈 것이오. 폐하. 이제는 태양 폐하 곁에 부인이 있기에 전 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폐하를 잘 보필해 주세요.